아, 좋았습니다. 아, 말 많이 안 하신다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데리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진행을 하시나요? 아, 방진행이요. 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소리 지르는 애들 있으면 강퇴하고, 예. 또 어그로 끄는 애들 있으면 내보내고. 예. 야, 좀 재능 기부인가요? 예. 네네. 여러분들 뭐, 몰입은 진행이라. 아, 아니, 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분 오셨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처럼 대화하세요,인데. 아, 이 새끼 7곱 데빌런 개미친 새끼다, 이거. 와, 아직도 덕후원을 하시네. 아니, 그런 거안 알아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방에 여자분 있나요? 여성분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 뭐 때문에 나오셨지? 다들? 또, 아무래도 저 때문 아닐까요? 그쵸? 되게 뭔가 좀 예전에 비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아, 네네. 예전에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는 좀 되게 사람이 어둡고 음침하고 음흉하고 안 좋은 거다 아니, 갖추셨었는데. 이거 토크온 개망하니까. 이제 그 잘생긴 애들도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 여자가 좀 구해지더라구요. 아, 그래요. 오렌지님? 씨발, 방금까지 대화 잘하다가 또 씨발. 아, 을식한다, 을식해. 아유, 씨. 아, 가장 방송에 이제 들어가셨나? 탄다는 생각, 그리고 내 목소리가 송출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공포감에 휩싸이셨네. 명님. 네. 이번엔 대하시네. 명님은 아까 다른 방에서 되게 그 강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 흉내낸 남자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네. 저 분이 좀, 그, 뚱뚱한 여성일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추측을 하세요. 근데 코트님은 이 시간에도 토크온 방송을 하시네. 아, 요즘 토크온이 떡상하고 있어갖고, 내 원래 토크온 하는 거 시청자들이 진짜 싫어했는데, 요즘 되게 명분 있는 욕설과, 또 이제, 이 아, 병신 같은 새끼. 예, 명분 있는 욕설과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고, 뭔가 그래서인지 요즘 토크온 약발방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안경 뭐예요? 이것이 뭐 미니언즈 안경을 왜 쓰신 거예요? 아, 이 안경은 이제 제가 이제 좀그 지적으로 보일 수 알 있도록 없죠, 알 없죠. 알이 있어요. 한번 예. 보여주세요. 알 진짜 있습니다. 알두 개예요. 알 없어 보이는데. 알 박광훈님 두 개. 안녕하세요. 네. 딱 닉네임만 웃긴 케이스네, 박광훈. 오렌지님. 그렇죠. 오렌지님. 어차피 저 새끼 유튜브 망해가지고 조회수 5만 달이도 안 나오는데 그냥 마이크 켜보시면 안 돼요? 네, 좋아요. 예. 오렌지님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그 유튜버가 아니니까 마이크 쓰셔도 예. 돼요. 영양가가 없죠. 아, 싸대기 구하기 어렵다. 병신 같은 씨발할 개새끼. 새끼. 아까까지 말 존나 처절하다. 닉네임을 씨발 지 어자라고 어떻게든지 그냥 과즙미 뿜뿜 풍기면서 오렌지 옆에다가 저 씨발 정성스럽게 오렌지 이모티콘 쳐다라 놓고 저러고 이방 저방 살랑살랑 돌아다니는데 방송 탄다고 갑자기 근데 난 진짜 이런 게 저질을 좀 하는 거. 똑같아. 아니, 아까까지 새벽 5시에 씨발년이 로제 떡볶이 먹을까요? 마라탕 차 먹을까요? 물어보다가, 에이 씨발 이거 씨발년 완전. 노래하는 코드 들어오니까 바로 씨발 마이크 닿는 거 진짜 개싫다. 아유, 씨발년아. 아유, X같은 년아. 개병신년아, 씨. 아유, 씨. 순대 내장 위주로 처먹는 년이네 저거. 예. 아이 진짜. 약간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코트님이 들어갔다 나가면은. 또 이러다가 그방 텐션 병신돼가지고 방 망하고. 아유, 씨. 진짜 폭탄이지 어떻게 보면. 어제는 완전 인기스타였는데 나. 아씨. 네네. 잘집님. 약간 따로 쳐들어온 건 알겠는데, 뭐 옆에서 씨발 앵무새짓 하는 거 말고는 뭐 하는 거 없으신 거예요? 뭐 남이 했던 말한번더 예, 제 반복하고.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앵무새거든요. 본인이 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자꾸 이제 근데, 기어들어와요. 내가 저는 대화하는 3, 4년 거라고. 전에 증명했거든요? 니가 뭐하세요, 병신 새끼야. 아, 저도 증명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클로이님은 좀 인생 좀 풀리셨어요? 인생 안 풀렸죠?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아갖고 예전이랑 뭔가 아우라가 달라서 에너지가 달라서.
옛날에는 이 열등감이란 감정이 되게 저를 좀 뭔가 아니요, 억누르고 장황하게 있었는데. 설명하지 말고 오늘은 자위 세번할거두번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에너지 이게 남아돌아서 확실히 그러시는 좀 거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 자위에 쓸 에너지를 여기에다 쓰니까 좀 좋네요. 아, 이게 좀 반복되는 자위 행위가 사람을 참 음침하게 만들고 이 도파민 중독자로 만들어요. 반복의 힘이죠. 아, 병신 새끼야. 반복하지 말라고 남이 했단 말이야. 씨발 새끼야. 계속 강퇴하고 싶어지네. 아, 정말. 아, 손가락 자극해서 죄송합니다. 클로님. 요즘에는 그 토크온에서 이렇게 악발방하면 또 재밌는 분 없나요? 그러니까 좀 아니요, 캐릭터. 요즘, 그니까 이게 토크온의 재미가 예전에 되게 자극적인 것만 찾았다면 뭔가 제가 요즘은 이제 빌드업하고 있어요. 빌드업. 뭐냐면은 방에 들어와서 매너 있게 행동하고 또 남들이 시비 거는 거에 처음엔 좀 약간 당해주다가 나중에 완전히 쏘아붙여가지고 상황 역전시키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약간 좀 슬래스틱에서 좀 발전하셨네요. 이제는 좀 뭔가 그래도 대화를 할때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죠. 저도 이제 좀 대화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코트님 그 조금만 있다가 네? 그냥 방각안 나오면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아 씨발 뭐 요즘 약발방 망했다 뭐 이런 소리 하시던데 아니요, 많이 약발병은 앞으로 발전하셨네. 계속 될것 같습니다. 아 지피고수님. 아 아니 저 새끼가 방 늘려달라고 쪽지 존나 보내길래 늘려줬더니 이제 저 새끼 하네. 방송 탈라고 꺼져 있던 앰프에다가 전기 연결해가지고 그냥 아유 씨발 메탈 기타 끝까지 그냥 들으면 상처받을까 연주하려고. 봐걔 새끼 기타 치는 거 봐. 아유 내릴게요. 신인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방에 노래하는 코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밖에 없을 텐데 아, 좀 박강훈 님이 애착형으로 봐야겠네요. 이런 저 얘기를 하네요. 딴생 아유, 보이는 개탈을 아유 뒤집었음, 버러지 씨 새끼. 저 개지 네, 아, 심한 노 말인데, 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인가요? 네, 노래하는 전기님 말씀하신 건데 아유, 개탈을 뒤집었음, 버러지 새끼. 방금 관종, 아. 저는 방장에게 하는 말이기를 바랬는데. 아, 저한테 해도 이런 피드백은 좀 적극적으로 받죠. 아니, 좀. 보기 드문 욕이잖아요. 개탈을 에. 뒤집어쓴 새끼라는 말이. 아, 진짜 개탈을 뒤집어 쓴 버러지 새끼. 아, 좋네요. 아, 노래하는 정기님. 네. 이분 좀 뭔가 캐릭터성 있으실 것 아니, 같은데. 없어요. 아, 방마다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평소. 그냥 진짜 미치광이에요. 아, 그냥 잘집님이랑 동급이에요. 자택 경비원인데 저 새끼는 토크력도 없는데 그냥 방송하면 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따라오는 거죠. 아유, 자아가 없어요. 정기님. 노래하는 정기님. 네. 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그 방, 그 저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시키지 마세요. 울렁거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마이크. 그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공간에 있다. 내 닉네임이 방송 화면에 송출된다는 거를 굉장히 약간 불을 발견한 원시인 마냥 환장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버러지 새끼가. 아니, 저런 무대 공포증 있는 개병신들은 따라다니지도 않으면 안 되나, 제가? 아, 방장님의 일갈이 아주 좋네. 나 진짜 시청자들이 따라오는 개청자들 욕하는 것도 아주 지겹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이 또, 그, 노래하는 코트님 나가자마자 바로 나가서 또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아. 아씨, 말란들. 아니, 오렌지님. 아, 오렌지 진짜 대화해보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아까까지 저희 대화 잘했잖아요. 아니, 저분이 목소리 톤이 어떤데요? 아니, 톤은 그냥 뭐 평범하세요. 욕 먹을까봐 무서워. 욕안 해요, 오렌지님.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게감 보면서 답답하게 하는 게더욕 먹는 짓이죠. 아, 오케이. 오렌지님, 그러면 제가 저희 노래하는 코트님이 님한테 욕하면은 바로 님 대처해드릴 테니까, 네, 마이크 한번 켜보시죠. 오렌지님? 네네. 아, 꺼져. 왜요? 아니,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설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네요. 요즘에는 저 정도도 감지덕지인데 배가 차 부르셔서 아니에요. 어제 하겠는데요? 토크온 대박이었어요. 어제 목소리 이쁜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어제 무슨 주제를 스킨십이... 알아야지. 어제는 진짜 우리 좋았어요. 명님? 네. 아, 명님 그 을정부 사신다고 하셨죠? 네. 의정부. 을정부면 진짜 저랑 같이 놀부 부대찌개 한번 먹으러 가요. 안 돼요? 지금 놀부 닮아서 싫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놀부 부대찌개 처먹으러 가자는 게 존나 뻘하게 웃기네. 아, 명님. 네. 그 부대찌개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의정부 부대찌개 맛없어요. 제 소울푸드거든요. 아, 그러면 저 뭐, 의정부 부대찌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슨빌로다가 이렇게 그 저기 햄 야무지게 주는 그런데 맛집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안 먹을 거예요? 제가 사리랑 사리는 다 시켜드릴게요. 치즈 사리, 뭐 라면 사리, 떡 사리. 예. 님 처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치? 이럴 때만 조용해. 놀부 부대찌개 대짜 시켜주신대잖아요. 예. 아,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드릴게요. 아, 인심 썼다.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넓적당면 넣어드릴게요. 넓적당면 부대찌개. 호루룩 빠는 게또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그 식감이거든요. 예, 그쵸, 그쵸. 용님 어떠세요? 그래요. 오. 진짜요? 그래. 아, 난 저. 용님 같은 분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여성으로서의 그 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느끼고요. 오렌지님은 개새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렌지 같이 그냥 예. 싸가지 없는 씨빨년은 꺼져도 솔직히. 예, 근데 명님 제가 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진짜로 같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되게. 근데 그러면은 일단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너무 진정성 없는 저런 여성분들 진짜 별로 같네요. 그러니까 저개 같은 년 그냥 이방 끝나면 닉네임 바꾸고 잠적할 것 같은데 카톡도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아이씨가 안 되겠다. 오렌지님. 네네. 예, 아이, 그, 좀, 죄송합니다. 오렌지님의 가치를 제가 몰라뵀네요. 예. 아, 다시 보니 선녀롭다. 예, 다시 보니까 선녀네요. 저런 목석 같은 여성보다는 오렌지님 같은 분이 더 좋죠. 오렌지님은 어디 사세요? 집에 살겠죠. 네. 아, 이 씨발 새끼랑 같이 먹는데 아, 대화하는 거 집에 살겠죠 방해지나 하면서 상황에. 초치부가 싸우기 개병신아, 이 씨발 인생에서 개마렵다. 이런 거 하나 없는 죄송합니다. 그지 같은 씨발 개버러지 개탈을 뒤집어쓴 버러지 새끼야. 죽어 이 아니, 병신아. 방장이랑 나랑 지금 빌드업 죄송하세요. 계속 하면서 이 방에 기여도 공헌도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씨발놈이 가만히 씨발. 있다가 초치는 거 존나 웃겼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토크로 아니, 딸리면 방해라도 아가리, 좀안 아가리빡 하면은 씨발 싸우세요, 아무 말도 안 그냥. 해. 개병신아. 다 잊으세요, 그냥. 아, 아, 목소리도 존나 음침해, 씨발. 범죄자 목소리야, 죽 같은 새끼. 죄송해요, 진짜. 스미마셍. 진짜. 아, 죽 같은 새끼. 아, 오렌지님 어디 사세요? 집에 대전이요. 살겠죠. 대전이요? 네네. 대전. 대전, 근데 사실 좀 이제 약간 요즘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약간 오명을 뒤집었었는데, 성심당 어떤 원툴이라는 의미요? 얘기로. 아, 맞죠. 대전이 사실 너무 웃겼죠. 노잼 도시라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대전 재밌던데? 그러면 혹시 오렌지님 그 그냥 평범하죠. 성심당 가가지고 저랑 이제 공깃빵이나 소금빵 하나 먹을까요? 아, 제가 빵 먹으면 속이 안 좋아가지고. 꺼져 그럼. 저랑 그러면 그 이게 월드컵 방장이 하는 시작하면 짓이야. 이게 아까 방장이 했던 짓이야. 씨발. 똑같이 아 따라하니까 얼마나 사람 없어 보여. 거울치료 바로 됐고요. 아니, 빌드업을 씨발 지역의 명소나 약간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오렌지는 그 월드컵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주도 사는 여성분이 올레길 같이 걸으실래요? 이지랄할 것 같아. 예. 그 지역마다 제가 이제 지리 공부하면서 다 외워놨거든요. 진짜 어디 뭐 전라남도 신안군 이런 데까지 다 외워놔가지고. 나주는 곰탕이고. 예. 예. 그럼 오렌지님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 오! 용모단정이 일단 필수로 장착되신 분이네. 저 카페 알바가 지금 외모 대여할 수 있는 알바 아닌가요? 그럼요. 외모로 꼭할수 있는 알바가 이제 카페 알바. 예, 뭐 그리고 PC방. 야, 고급 인력이시네. 아, 그러니까. 그럼요. 하는 거 보니까 좀 싸다고 저는 말했네. 구급 인력은 아니고, 전 개미 인력인데. 아니, 예, 저기, 그, 알려 끄기 안 오렌지님. 네네. 그, 그럼요라고 하신 게 약간 좀 본인의 이제 외모에 좀 약간 그래도 자기 관리 좀 열심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자존감이 좀 높으신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우월감이 좀 느껴진다. 카페 알바하면서 돈은 얼마나 따여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따여봤어요. 아씨. 카페 알바가 제가 번호가 안 따일 수 없는 알바인데. 아, 여기 사람들이 용기가 좀 혹시 그 없어가지고. 카페가 혹시 라이더 카페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 할리 약간 좀그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들 오는 그런 카페인가요? 예. 방장님 혹시 수염 아니면은 기르셨어요? 아니면은 그 제가요? 아니면은 그 예. 노가다 파는 그 한밭집 옆에 있는 카페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거기 다 맞네. 번호 물어보지 않을까. 네? 아, 끼고 싶으신가? 끼고 싶으신가? 아, 뭔가 아, 찐따 잘 팬다, 방장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누가 이거 테트리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부터 뭔가 자꾸 똥땅똥땅 거리는 그 네. 전자음 소리가 들리네. 아, 뭐 지금 말하면 좀 봐드릴 수 있는데. 저요. 아, 명님이면 또 영사 되죠. 뭐 어떤 소리예요, 그게? 테트리스요. 아, 테트리스예요? 네. 아, 근데 테트리스 하는 것도 좋은데 대화에 집중 좀 하시죠. 네. 네. 저희를 잠시 꺼두고. 라디오로 이용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 방에 또 유일한 여자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유이한 여성분이시죠. 예. 아, 귀신 봤나 씨발. 아, 근데 노래하는 정기님. 네? 약간 차세대 라이징 스타 노리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1등을 못 잡겠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정기님도 기회 주시죠. 여성분들한테 말 걸 기회 드릴게요. 용님. 네. 테트리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기대되나 기대돼. 구멍 맞춰서 끼워 넣는 거 좋아하세요? 아, 씨발 아, 존나 음침하다. 와. 아, 제발 시발. 제발 저건 하지 말아줘 했는데 그저 테트리스 하니까 성적으로 희롱하려고 그냥 면상 안 보이니까 여자한테 구멍에 끼워 맞추는 거 좋아하세요? 야, 씨발 존나 음침하다 인간. 죽여 아, 빼고 저번, 싶다. 저번 그냥 통매형으로 고소하시죠. 저 주가 저 노무쇼에서도 안 할 법한 그런 더럽고 아주 저열한 뭐야? 아 웃는 것도 재밌어. 아우 아니 저 호탕하게 웃는 컨셉도 그 영상에서 존나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것도? 아우 대형신세계. 아우 음흉해. 오렌지님 남자친구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번 달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아 저번 달에 헤어졌으면 벌써 정리 다 했겠네. 지금 중순인데. 아 그럼요. 어 근데 한 달 되고 나서 이렇게 타인에게 얘기할 때 만약에 이 내용을 그 전 남친이 듣는다면 굉장히 욕할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은 전 남친 입장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고? 자존감 무너지죠 남자로서. 영상 지우면 되죠. 아니 뭐 남자들은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당일날에 헌팅구척 가는데 뭐 그럴라나? 한 달밖에 안 걸린 거 정도면은 뭐 좀 오래 걸리신 거 같은데. 누가 찾나요? 제가요. 아 이유가? 이미 찾다고요? 아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남자는 재밌어야죠. 게임이에요. 남자는 재밌어야죠. 오렌지님을 어떻게 재밌게 해드릴 수 있지? 아니, 근데 여자가 저런 말을 해도 이제 통용이 되지만 남자가 재미없어서 헤어졌다. 여자는 재밌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게 음흉하게 볼 텐데. 그쵸. 아, 네, 자물님. 네네. 아니, 씨발, 재미없어서 강퇴했더니 아이디까지 바꾸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씨발. 아, 집착 쩌네. 그냥 꺼져라, 자물님. 예. 아니, 하루에 대화하는 그 수단이 인터넷 방송 보다가 인터넷 방송이 토큰 들어와가지고 그거 똑같이 깔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맞아요. 이거 하는 게 오늘 하루의 대화량이었어요? 씨발 불쌍한 새끼네 이거. 아 지겹다 지겹. 오늘 하루 대화 총량을 다 쓰신 거죠 지금? 이 씨발라마. 아니 근데 인터넷 방송 BJ들이 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를 봐도 그렇게 막 어휘력이 늘거나 약간 좀 개그 감각이 늘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저번 보니까. 이게 뭐랄까 네. 이제 솔직히 토크온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토크온에서만 쓰는데 이거 현실에서 쓰면은 병신 취급 당하는데. 예. 네. 사실 그렇거든요. 아 쳐오지 마 이 씨발놈아. 웃는 소리도 듣기 싫어. 짜증나 씨. 아니 오렌지님. 그우님이. 오렌지님. 네네. 그 저 남자가 재밌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재미라는 게 이제 옆에서 조금 뭔가 센스 있는 행동들과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재미라는 게 꼭 개그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웃겨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있으면 좋은 게 재밌는 예. 거지. 저랑 언제 한번 백다방 가시죠? 아, 제가 뭐요? 그냥 백드롭으로님 죽이고 싶은데. 자물님. 네네. 좀 빠져 있어봐요.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찐따 구제해준다. 와. 네. 착하시네. 나중에 전기님 같이 그 기회 주는 거에 배신하지 마시고.
빠질 수가. 예. 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오렌지님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런 재미를 바라는 거는 결국은 남자친구분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된 거죠? 어 맞아요. 별로 안 돼서 헤어졌어요. 아, 아 근데 얼마나 노잼 새끼면은 씨발 얼마 안 돼서 차이냐? 아 그냥 내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기도 전에 알아가는 시간보다 일단 사귀고 보자라는 마인드신가 보네. 아, 그러니까. 아 요즘 MZ세대 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선색 후사 이런 건가요? 아 아니 어? 그런 거. 뭐 어디서 만났죠? 뭐 언팅포차 이런 데서 만나나요? 아니요 같은 학교. 아니 같은 학교요? 아, 같은 학교. 선색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렌지. 아 저는 그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아. 네. 근데 선색 후사가 좀 요즘에 디폴트 값아닌가? 그쵸. 네. 저는 굉장히 그쵸? 찬성하거든요. 네. 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아니 뭐 오렌지님.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선세구사 뭐 노코멘트라고 하셨는데 좀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아니 뭐 씨발 물어보면 안 될 거예요. 님 얘기나 하세요. 네 뭐라고요? 님들 얘기나 하시라고요. 아니 저희들이 별로 안 돼. 그냥 마시고요. 정중하게 여쭤봤는데 씨발 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좀 정준하게 요즘 좀 진드러긴 하잖아요. 장경철 나오게 하네. 씨발. 아 어이없잖아. 아 뭐야 하세요. 아, 왜 저한테 그런 거야 맞다. 이 지랄하네. 잠만요. 그 명님도 있으시네. 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근데 그렇게 만났던 거 같은데. 아 선생구사로? 그러니까. 명님은 꼽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 꺼져. 진짜 존나 역겹네. 아, 노래하는 정기님. 네. 아유, 씨발 님은 좀 아니에요. 따라다니지도 마세요. 예, 진짜로. 예, 아 진짜 아니에요. 사람 새끼가 아니네. 맥을 좀해 자꾸. 대화의 맥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아, 뭐 님은 웃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개명진 새끼야, 씨. 명님 그러면은 명님은 이제 여지껏 거진 그래왔다라는 게 되게 솔직하신 것 같고 본인의 어떤 그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선호한다는 아니지만 거진. 그렇게 되던데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면은 뭔가 어 나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작용이 있으니까 또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색을 했을 때 뭔가 좀 먹보당했다는 그런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고수인 여자분들은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니까 어 나도 네. 즐기려면 즐기고 그렇지 그런 거죠. 명님처럼 자존감 높은 여자들은 뭘 먹고 버리는 게 어딨어. 오빠 뭐 이렇게 되게 남자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좋았어 나도.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죠. 아니 좀 근데 쿨병 걸린 그냥 개병신짓 같아가지고 솔직히 저는. 네. 아니죠. 저는 그거는 좀 뭔가 좀 자기 합리화 같고. 예. 네. 네. 내가 먹고 버리는 게 먹고 버려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사체 자체가 서로이라는 거죠. 서로 똑같다. 나도 뭐 그래 나도 좋았어. 이렇게 쿨한 여성들은 진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거 하나요? 약간 좀 뭐 선색 후사면은 그 뭐 섹스 이후에 어,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약간 좀 이런 걸로 분위기 띄워보나요 혹시? 어 그건 굉장히 좀 예. 뭐랄까 굳이? 굳이 예 굳이죠. 아 그런 질문 안 하네. 그러면 약간 좀 선색한 다음에 뭔가 서로 사귀자는 말을 안 했지만은 좀 그런 것처럼 되는 그런 케이스는? 뭐 어차피 하면 고백하지 않나요? 아, 두 번 하기 위해서 고백하긴 하죠. 아니, 저 아다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씨, 뭐 이런 데 해주지 안 하면 안 되나. 좀 아다라서 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강남 정파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네. 사실은 이제 여자들의 그런 심리는 이제 남자에게 이제 더 이상 의존적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시대는 사실 굉장히 솔직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노골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 눈이 잘못됐구나.
아,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여자 쪽에서 좀 더 이렇게 공을 오랫동안 들였던 그런 남자라면 아무래도 조금 현타가 많이 오겠죠. 잠자리를 했을 때. 아, 여러분들 저분 강남 정파 출신이에요.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아, 맞아요. 강남 정파 출신. 픽업 아티스트예요. 아, 그러니까 저분 그 출신이니까 저분이 저런 말하는 거 진짜 듣지 마세요. 아, 지금 앞부방 가끔 이제 부업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족발 존망해가지고. 예, 이제 많은 여자분들 좀 상대해본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성세 후사를 했을 때 남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 근데 그거를 뭐 토크원에서 얘기해봤자 이 새끼들이 뭐 그런 거 해당도 안 되는 새끼들이고. 오렌지님 같은 경우는 약간 공주 같은 스타일이죠. 아, 그것도 여기서만 공주죠. 아, 근데 저는 저분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카페 알바하면서 번호 한번 못 따해본 년이 무슨 공주입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너무나도 이뻐서 남자들이 다가가기 접근하기 힘든 외모를 가진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접근을 안 해. 왜냐면 어차피 안 되고 어차피 까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맞지 맞지. 얼마 아시네요. 그죠 그죠. 그런가? 아니 내가 팔랑귀가 될 그게 합리화가 될 수 있죠. 아, 오렌지님. 네? 그 대전에 아쿠아리움 하나 새로 생겼다는데 그 같이 혹시 예 물고기 보러 가실래요? 야, 너가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와, 각 시계 잡았네. 아, 저 개새끼 씨야. 깜방 노리고 있었네. 아, 가끔 저렇게 럭키펀치 노리는 새끼들 때문에. 아, 무섭네. 저도 아까 다른 방에서 한 대 맞아갖고 순간 어지러지랬어요. 아, 대전에 아쿠아리움 생겼구나. 근데 아쿠아리움 존나 노잼이던데. 아쿠아리움 데이트를 제가 해봤거든요. 네네. 그냥 존나 크고 무섭게 생긴 그 굴절현상 때문에 더 커 보여요. 뒤지게 큰 가오리가 막 머리 위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막 징그러워서 막 나는 거기 못 있겠던데. 야, 솔직히 좀 돈 아깝죠. 벨루가 실제로 봤나요, 방장님? 네. 아, 실제로 봤죠. 벨루가 존나 커요. 그 뭐 진짜 사람같이 생겼더만. 네, 존나 크는데 그 앞에서 막 모여서 구경하는 거 보면은 대가리가 그럼 약간 물공 대가리잖아요, 벨루가가. 네. 말랑 대가리인데 그거 막 와. 그 벨루가보다 그 아쿠아리움 가면은 그 가오리 막 웃는 표정 짓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새끼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어, 난 진짜 그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시뮬공주증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겠다 하시면 혹시 뭐 같이 가실 의향 있으세요? 오렌지님이 하신 말 아니잖아요. 아, 명님이 하신 것 같은데. 뭘 명님은 외모가 뭐니 이제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중이요. 중이요? 아, 딱 그냥 뭐 겸손한 대답이시네요. 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명님 같은 분들이. 네. 어떤 부분에서요? 아무래도 선세구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외모 자체를 이렇게 본인 막 공주라고 하면서 지입으로 올려치게 한다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예, 솔직한. 전 저런 여성분들이 더 좋아요. 아니, 명님 뭐 저기 뭐 친구 중에 노래하는 코트 애청자 있어요 혹시? 왜 좀 조심하시는 느낌이. 아니 근데 그럼 저 명님 그러면은 저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62요. 62요? 어, 62cm. 좋다. 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아, 저 22살이에요. 아, 22살. 아, 잠깐. 아, 년년님? 년년. 어, 딱 일회성으로 웃긴 건세네. 아, 명님 그럼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하죠. 와, 근데 진짜 저렇게 솔직한 여성분이 계시니까 솔직한 여성분한테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냐면은 오렌지님은 일단 다가가려면 허들이 좀 있어 보여. 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결계가 있어요. 예, 네, 그쵸. 무슨 말을 해도 뭐 진짜를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네, 아, 명님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네요. 어차피 토크온 자체를 약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찌꺼기 같은 시간들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남자도 좀 재밌는 남자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오렌지님 그냥 꺼져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 이제 와서 또 주장해. 아, 지금 와서 그 여성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예. 예. 여기선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그 찌고 남은 그 커피 가루나 그냥 털어 넣으세요. 본인 주둥아리에. 굉장히 오렌지님 좀 비호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아, 전 좀 호감이네요. 아, 좀 오렌지님이요? 도전 정신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짝짓기 한번 갈까요? 아, 짝짓기요? 네. 하나,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정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자, 명님, 오렌지님 준비됐나요? 아니, 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같이 하는 거죠, 다 같이. 여자분들 일단. 여자분들 먼저. 자, 대답 안 하면 둘 다 강퇴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저 지금 테트리스 같이 하시는 분이야. 어, 아유, 오렌지님이 저 선택해 주셨네. 어, 아, 근데 나 명님 선택하려 했는데 잘못 걸렸네. 아, 어. 아, 이런. 근데 명님. 네. 그래도 테트리스 하면서 대화도 걸어드리고 나름대로 스윗하게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테트리스 하는 남자가 좋다고요? 아니 아 저 테트리스 사실... 챌린저인데 같이 하시죠 그러면. 이게 좋진 않지만 안 고르면 강퇴한다면서요. 네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네. 그래요? 네. 몇 살이시죠 다들? 아 저는 27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네? 전 23이요. 아, 저 그럼 23 고를래요. 와 오늘 완전 방장님 몰표 당하셨는데요? 아 제가 이게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러네. 네. 지금까지 대화한 걸로 봤을 때 그 용님이랑 클로이님이 방장님을 점찍어 둔 거 보니까 네. 저 두 시발년을 갖지 못할 거라면 부셔버리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선택하라는 게 이게 똥인 게 된장인 게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도 거고. 근데 뭔가 좀 기분 네. 좋지 않나요, 광장님? 아 기분은 좋죠. 뭐 여기서라도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게. 예. 약간 코트님이 얼굴 안 깠으면은 코트님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손을 아. 많이 넘네. 죄송합니다. 아 얼굴.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아직도 얼굴 보고 만나는 그런 고등학생 마인드. 아 근데 그게 혹시? 아니라 사실은 네. 진짜 최고 꿀잼은 잘생긴 남자예요. 박보검 봐봐요. 여자들이 보자마자 바로 한바구음 짓잖아요.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최고의 꿀잼은 존잘남입니다. 예. 어? 내 얼굴도 좀 한바구음 짓던데. 예. 아 진짜 보면 빵 터지던데. 그냥 웃긴 거 아닐까요? 그니까 웃긴 게 되게 여자한테 매력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쵸. 예. 네. 그거 쉽지 않죠. 아 근데 알고 보니 그 좀 우스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그적으로 네. 웃긴 거랑 봤을 때 이제 호감적으로 웃긴 거랑은 좀 다르죠. 예. 네. 아 그쵸. 저도 약간 좀 키만 컸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방장님 약간 면도 닮았다고 하던데. 아 그런 거 그런 건 꼭 그런 거 하시면은. 아 예. 예. 면도가 어때서요? 면도 말고 진짜 좋아요. 구글에 그 블루핏이 검색하면 그거 닮았습니다. 예. 면도님이 저는 솔직히 면도님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성분들 그 사진 공개된 거 다 이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긴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토크온이니까 토크온이라는 매개체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좀 재고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저런 거지 같은 애들이랑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저도 거릅니다. 예, 차라리 코순이를 만나죠. 아무튼 면도 같은 남자는 오히려 뭔가 본업을 잘할 때 섹시하고 이런 거를 이제 큰 가치로 본다는 거죠. 약간 토크온이랑 비슷하네요. 어 그럼 용님 제 아, 피에르는 그럼요. 예. 동맥의 성분 이게 오실 예. 자기 하는 일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하고 약간 좀 그런 걸로 좀 여자분들이 멋있게 보더라고요. 아 좀 그런 거 있죠. 네 뭐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매력을 느끼죠. 아, 그런 거에서 매력이라면 줄 수 있죠. 제 일은 그냥 방구석에서 이거 하는 건데 자택 경비요? 네.
자기 일 열심히 합니다. 보안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예. 아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대화 이 방에서 아주 편하게 오랫동안 나눴네요. 아 예.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볼 때도 이렇게 자존감 높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 다음에는 아마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님 나가면은 바로 태도 돌변하기 뻔하기 때문에. 아 인연들이요? 예. 괜찮아요. 이 씨발 년들 그냥 바로 태도 돌변해가지고. 이런 시정 잡배 같은 년들 신경 예. 안 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봅시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괜찮아졌네 방장 진짜로. 저 오듐 한 사발이 누구 올게요 여러분들. 예 오듐.